자, 여러 가지 수혈의 합. 맞죠?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수혈입니다. 그러니까 수혈 자체가 조금 번거롭게 돼 있긴 해요. 수혈 자체가 조금 번거롭게 돼 있긴 한데 뭐 일단은 정리해야 돼요. 기본적인 부분분수나 이런 거는 뒤쪽에 이제 쌤 요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지 않고 자 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분수의 꼴로 된 수혈의 합은 여러 가지 자 다음과 같은 수로 나타낸다. 뭐 일반항을 부분분수로 바꿔서 정리하거나 시그마를 쓰지 않고 일일이 차례대로 정리한 다음에 소거시킨 다음에 문제를 구한다 뭐 이런 건데 자 문제 봐야 합니다 지금 자 일단 보자 AB분의 1은 부분분수입니다 부분분수 이거 다 부분분수예요 AB분의 1은 뭐예요? B-A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분의 1 한 다음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죠 이거 유리함수 할 때 우리 유리식 파트에서 했습니다 맞죠? 세 개는 어떻게 구합니까? 세 개는 쌤이 한번 말로 언급만 해줬는데요. 자, 세 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A, B, C분의 1은요, 중간에서 잠깐 빼래. 됐죠? 중간에서 잠깐 빼낸다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분분수의 식만 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잠깐 빼냈어. 그럼 뭐 나와요? A, C분의 1이죠. 자, 요것만 잠깐 정리합시다. 얘는요, b분의 1 곱하기, 자, 요거 정리한다. 부분분수 식분 얼마 나와요? c-a분의 1 하고 얼마 돼요? a분의 1 빼기 c분의 1이죠. 맞지? 다시 b분의 1을 분배해줍니다. 그러면 c-a분의 1 하고 ab분의 1 빼기 bc분의 1이 되버려요. 맞죠? 자,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끝에서 제일 앞에 거 뭐하고 빼주고 맞지? 중간에 거 잡아서 센터로 한번 AB 한번 BC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였어요. 됐니? 부분분수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봐야 되겠죠? 됐니?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얘로 나왔어요. 시그마 잠깐 버려. 시그마는 기호일 뿐이야. 알겠어? 그러면 얘에서 얘 빼고 맞나? 얘에서 얘 빼면 뭐 나와요? 분모 A 남죠? 어차피 A는 상수잖아. 왜? 시그마가 K는 붙어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는 K만 문자 취급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앞으로 나갔죠, 이렇게. 그럼 남는 거 분모 쓰면 되나?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A분의 1. 맞죠? 1번, 3번 똑같은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얘는요? 뒤에서 앞에 거 빼면 B 빼기 A 분의 1. 그리고 한 번씩 빼주면 되죠. 1번, 3번, 4번 똑같죠? 방법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3개짜리. 2번, 5번 똑같죠? 네. 맞지? 얘에서 얘 빼주면 2분의 1 그리고 이거 분의 1 두 개 묶어서 또 중간에 센터 거 두 번 잡아서 요거 분의 1 빼주는 거죠. 그래서 부분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실제로 이 방법까지 제대로 내가 이해를 했다 하면 유도했어요. 내가 정리를 했다 하면 그냥 부분수는 한 가지예요. 맞죠? 요거 좀 연습을 통하면 문제 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물이 식을 포함한 수혈의 합인데 봐봐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요 물이 유리화 시켜주죠 유리화 시키면서 정리할 때 앞에 시그마가 붙으면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보면 됩니다 숫자를 대입해보면 분모수가 마찬가지예요 숫자를 차례대로 대입해보면 날아가는 게 생겨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푸는 겁니다 단 내가 분모수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얘기해주겠지만 분모수 풀 때는 항상 어떻게 알았어요 부호 신경 쓰지 말고요. 작은 수를 앞에 적어놓고 푸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x, x-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애들이 뭐 어떤 상황으로 푸냐면, 뒤에서 앞에 걸 빼요. 당연한 거죠? 원래 풀 때. 뒤에서 앞에 걸 빼면 어떻게 돼요? 얘에서 빼면 얼마나? 마이너스 2분의 1 나옵니까? 그리고 정리할 때 어떻게? x분의 1 빼기 x-2분의 1. 이거는 간단하죠? 간단한데 여기에 시그마가 붙으면 너가 규칙 찾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나왔다. 어차피 두 개 곱하기 순서 바꾸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 x-2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가.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뒤에서 앞으로 빼면.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x-2분의 1 빼기 x분의 1입니다. 맞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맞아요. 똑같은 거 맞는데 작은 순서가 앞에 있어야 없어지는 게 보인다고. 얘로 한번 볼게요. K가 1부터 C까지를 칩시다. 얘도 1부터 C까지를 칩시다. 똑같은 식이죠. 지금 식은. 1 집으로 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잠깐 놔둡시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1 빼기 이거 1부터 하면 안 돼. 쌤 잘못 적었다만 이 분모가 0되면 안 되니까요. 2 집어넣으면 0돼버리죠. 맞지? 만약에 이렇게 하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옵시다. 이거 앞에는 숫자만 부호가 바뀌겠지 뭐. 맞죠? 이렇게 했다.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1 빼기 3분의 1이가 2 집어넣으면 이젠 이게 정상이죠. 작은 게 앞에 있어야 되니까.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3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 이렇게 규칙이 날아가요. 이런 식으로 규칙이 생기거든요. 근데 얘는 하다 보면 너가 규칙을 이상하게 잡아. 여기서 두 칸 건너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얘랑 얘랑 없어지는데 얘는 또 얘랑 없어지고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 찾기가 번거롭거든요. 풀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항상 내가 풀 때 문제 좀 문제가 보여줄 텐데 두 숫자 중에서 뭐가 나온다면 작은 수가 있다면 작은 수를 앞에 적어놓고 부응부수식. 알겠죠?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되겠죠? 그 다음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 작은 수 앞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꼴 엎혀져 있죠. 자 이게 어떤 거냐면 한번 볼게요. 이거 보고 몇 급수라 그러는데 몇 급수가요 지난 그 교육 과정에서도 실제로 막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잘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내가 문제 있는 걸로 가볼게요. 이건 지금 내가 풀 겁니다. 바로 방법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푸시면 돼요. 항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1 곱하기 3 돼 있나? 얘는 2 곱하기 3 제곱이죠. 3 곱하기 3 3제곱이죠. 맞니? 그러면 자 이거 잠깐 안 보인다 치고 그러면 이거 내가 뭐 찾아야 돼? 1만원 찾아야 돼. 근데 1만원 찾을 때 너가 알잖아. 쌤 앞에 있는 변수 정리하다 보니까요 앞에 거는 등차 수열이에요. 맞죠? 그럼 n번장은 n이겠죠. 맞지? 그리고 두 번째 거는요 계속 3을 곱해나가는 등비 수열이에요. 맞죠? 그러면 초항이 3이고 공비가 3인 1반항은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3에 n-1제곱이거든요. 그럼 3에 n제곱 되죠. 이게 1반항이에요. 맞죠? 이런 거 못 구합니다. 지금 당장은 원래는 지금 앞에서 했을 때 이런 거 못 구했어요. 알겠니? 그럼 이제 어떻게 풉니다? 얘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쌤이 하나씩 적어봅니다. 자 SN이라는 거는요 자 이거 다시 앞 하나는 등차 수열이고 하나는 등비 수열로 되어 있는 애들을 곱하면서 계속 넘어가는 애들 있지.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 몇 급수라 불러요? 알겠죠? 자 일단은 SN은 뭐냐면 초항이 얼마야? 1 곱하기 3입니까? 두 번째는 얼마죠?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맞죠? 하나 더 할게요. 3 곱하기 3의 세제곱이가 쭉 갔어요. 뭐 나오죠 그러면? n 곱하기 3의 n-1제곱입니까? 아니지. 3의 n제곱입니까? 초항이 3이니까요. 3의 n제곱이죠. 됐니? 자, 몇 급수 푸는 방법은 누구도 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조금 귀찮습니다. 자, 몇 급수 풀 때 곱합니다. 우리 뭐 비스무리하게 풀어봤던 내용입니다. 이거 등비수열 학공식 할 때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내가 증명해 줄 때 공비 곱해서 이런 거 맞지? 똑같습니다. 공비 곱합시다. 공비 여기 등비수열에서의 공비가 얼마예요? 3이죠. 맞니? 그러면 3을 곱합니다. 그럼 얘는 얼마죠? 얘는 곱하기 3 했어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SN입니까? 맞아요? 원래는 A, 뭐 AR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적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숫자로 보여준다고 어차피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 3 곱하면 얼마 돼요? 1 곱하기 3 제곱 되지? 근데 우리 지난번에 등비수열 학공식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거듭제곱이 같을 때 같게 내가 라인으로 잡아줬거든요. 그래야 더하거나 빼버리면 뭐가 안 돼요? 동량 정리가 돼요. 그래서 3을 곱하면 1 곱하기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1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내가 라인을 여기서부터 맞췄죠? 그러면 2 곱하면 좋았죠? 여기에 또 3 곱하면 얼마 돼요? 2 곱하기 3의 3제곱입니까? 자 이렇게 갔어요. 맞니? 그럼 뭐 나와요? 여기는 n 곱하기 3의 3 한 번도 곱했으니까 n이 한다. 미안. 여기 있는 항이 저리 내려왔잖아. 맞지? 여기 n-1이니까 n-1에 어떻게 돼? 3에 n승 됩니까?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한번 더 내려오면 되죠. 얼마? n 곱하기 3에 n 플러스 1제곱입니까? 이해 돼요? 자 이제 이거 뭐 하자? 뺍니다. 뭐 어디에서 어디를 빼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부호 차이니까 그냥 위에서 밑에 거 뺄게요. 얘에서 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sn입니까? 맞죠? 잘 봐. 규칙 잘 잡아야 되니까. 얘 내려왔죠? 얼마죠? 3. 맞니? 얘 내려왔죠? 얼마죠? 뺐다. 이거는 동량이잖아. 뭘로 정리하면 돼요? 3의 제곱 됩니까? 맞아요? 요거 빼버리면 얼마 돼요? 3의 3제곱 됩니까? 자, 요 규칙대로 빼면,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 돼요? 3의 n제곱 됩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얘는 빼기죠? 이어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되죠? 마이너스 n에 뭐 돼요? 3에 n 플러스 1제곱 되죠? 이해됩니까? 몇 급수 풀 수 있어야 돼. 어려운 거 아니야. 알겠지? 자, 지금 식이 길어오니까 조금 귀찮아 보이고 하기 싫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거? 정리하면 되죠? 자, 정리합시다. 정리하는데 규칙을 잘 잡아. 똑같은 규칙의 모양이 보이는 걸 잡아줘야 돼요. 원래 똑같은 규칙의 모양은요, 요 라인, 겹쳐지는 라인 있지. 여기서 요 겹쳐지는 라인 있죠? 맞나? 요거를 한 덩어리로 잡아서 얘들의 규칙을 따로 만들어 풀거든요, 원래는. 근데 어떤 문제는 지금처럼 여기서부터 묶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이것들의 규칙이 만들어진 거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지금 이것들의 규칙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왜? 여기서 이거 빼고 이거, 여기서 이거 빼고 이거,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n제곱까지. 맞지? 원래는 이거와 이거는 이 규칙에 해당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데 하필이면 이 문제는 여기부터 읽어도 이상하지 않죠, 규칙이. 맞지? 이런 문제는 여기부터 잡아줘도 됩니다. 됐어요? 자, 근데 그냥 뭐 해봅시다. 마이너스 2의 sn은 3 있죠? 그럼 요거 먼저 적을게요. 마이너스 n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승. 맞나? 하고 더하기. 자, 요 규칙 요 놈 정리할게요. 자, 이거 등비수에 맞죠? 등비수에 맞습니까? 초항 얼마죠? 9. 공비 얼마죠? 3. 개수 몇 개죠? 여기 n이가 여기 2입니까?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한 개수는 얘에서 얘 빼고 1 더한 거죠. 그러면 n 마이너스 1개입니까? 맞죠? 그러면 다시 내가 요거를 정리합니다. 다시 정원봅니다. 공비 얼마라고요? 지금 등비수열이라며. 네. 얘가 지금 등비수열 형태라고요. 맞죠? 네. 그래서 3-1입니까? 네. 그리고 초항이 얼마? 9. 하고 3에 몇 개? n-3개 빼기 1. 요렇게 된다고요. 이게 지금 등비수열 합이잖아. 맞지? 요거 정리하면 답이에요. 당연히 뭐 묶을 수 있으면 묶어주면 좋고요. 지금 책에서 뭐 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책에서 조금 더 정리했습니까 이거를? 밑에 없어요 풀이? 내가 일부러 이걸 했는데 답하고 똑같이 보라고. 어? 아예 안 보였구나. 미안하다. 마이너스 없애야죠. 양면에 마이너스 2로 나눈 거 까지 됩니까? 내가 정리는 안 할게. 이거는 그냥 그 뒤에 계산만 하면 끝나는 문제잖아. 이렇게 푼다고. 그러니까 요런만 언급한다면 몇 급수란 자체가 뭐야? 등차와 등비가 곱해진 상황이 한 덩어리의 항이고 얘가 똑같은 수열의 규칙적으로 쭉 나열할 때 SN을 구하라 하면 SN 쭉 적어놓고 누구도 이렇게 적어야 돼. 항상 한 칸 띄우고 정리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그리고 공비를 곱한 RSN을 또 적어놓고 뭐 한다? 빼서 정리하는 겁니다. 알겠나? 이게 원래 등비 수열을 한 형식 정의할 때 이렇게 풀었어요. 됩니까? 네. 그리고 그 개차 수열은 쌤이 뒤쪽에 나 뒤에 따로 한다 했습니다. 설명으로 따로 한다 했고 그냥 바로 문제 갑니다. 자, 볼게요. 수열의 첫 번째 항 n번째 항까지 항을 구하려. 시간 조금만 더 걸릴 수도 있다. 일단은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자, 본다. 지금 3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1, 7의 제곱 마이너스 1 돼 있지. 맞니?
내가 이거 일반을 구하려고 하면 뭐부터 찾으라 했어? 변수. 변하는 숫자만 찾으면 돼. 맞지? 자, 지금 뭐가 변하고 있어요? 3, 2, 5로 바뀌었고 5가 7로 바뀌었죠. 맞지? 자, 변수만 체크해보자. 자, 여기 변수만 체크해볼게요. 얘들만 쑥 다 뽑아내니까 3, 5, 7, 9 이렇게 가고 있다고. 이거 n번째 뭐 나올까 묻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가 3이었고 두 번째가 5였고 그러면 지금 눈으로 보니까 이건 등차 수열이고 초항이 3이고 공차가 2니까 일반은 어떻게 돼야 돼요? n 플러스 1 되죠? 맞니? 그래서 아 선생님 얘 일반화 이게 일반화인 거요. 얼마나 온다?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분의 1이 되고 맞니? 얘 요 자리에 들어오는 자리 앞에 놈의 규칙이 이거잖아 지금. 맞지? 자 이렇게 되네. 이제 뭐 알아? 이거 n만까지 합하래. 지금 뭐를 찾았고? 지금 뭐를 정리했어요? 일반항을 찾았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정리하라는 건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하라고? 얘 적으면 되는 거죠. 맞지? 근데 이거 누가 봐도 합차 공식입니다. 맞아요? 그럼 얘에 대해 빼면 얼마 나오죠? 2n입니까? 맞죠? 얘에 대해 다음 얼마 나오죠? 2n 플러스 2입니까? 지금 이거 인수분해 곱셈공식 정리 다 됐죠? 아니지 인수분해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거 정리한 거야. 그러면 2n 플러스 2가 됩니까? 분의 1이죠. 맞지? 2로 묶어내서 정리할게요. 숫자 조금만 정리하니까 요거 2 나왔죠? 아 미안합니다 선생님 이건 실수한다고 문제부터. 자, 2 나가죠? 여기도 2 나가죠? 그럼 얼마 돼요? 4분의 1 나갑니까? 시그마 K는 어디부터? 1부터 N까지 KK 플러스 1이가 자, KK 플러스 1입니다. 자, 수열은 이거 나중에 하다보면요 그냥 눈으로 바로 정리돼요. 연습하다보면 알겠니? 이걸 막 공식처럼 얘기해주는 쌤들도 있는데 그냥 눈에 보입니다. 나중에 되면 봐라 4분의 1 나오죠? 자, 막 규칙 항상 어떻게 찾는지 보여줄 테니까 뒤에서 앞에 거 뺍니다. 내가 지금 이거 풉니다. 이거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 돼요? 1 적으나 많아져. 맞지? 이거 분의 1 빼기 이거 분의 1 하면 되죠. 맞죠? 자, 요거 분의 1 빼기 이거 한번 적어놓고 하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맞죠? 적다 보니까 막 계속 넘어오는데 계속 가봅시다 그냥. 자, 이제부터 1 집어넣으면 되지. 자, 4분의 1 규칙 나올 때까지만 항상 1집으로 얼마 돼요? 1 빼기 2분의 1입니까? 네. 맞나? 뭔가가 소거될 때까지는 정리해야 돼요. 20으로 얼마 돼요? 2분의 1 빼기 3분의 1입니까? 네. 없어졌죠? 지금 없어졌죠? 자, 요렇게 두 개가 한 쌍인데 지금 앞에 하나 뒤에 하나도 없어진다며. 맞지? 그럼 이 뒤에도 이렇게 없어지겠네. 안 적어도 되죠? 그러면 마지막 칸까지만 갑시다. 마지막 칸이 뭔데요? n 집어넣으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입니까? 맞죠? 그럼 잘 봐. 이거 항상 잘할 때는 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제일 앞에 한 마리가 남았어요. 그러면 제일 뒤에 한 마리가 남습니다. 따라가고 알겠나? 이게 정리하는 거죠. 풀면 4분의 1에 1 빼기 얼마요? n 플러스 1분의 1이죠. 이거 뭐 평분하면 얼마 돼요? n 플러스 1 분모 4가 하고 여기 분자 얼마 돼요? n 플러스 1에서 1 뺐으니까 n 됩니까? 뭐 이렇게 나온다고 됐니? 이게 부분분수입니다. 자, 얘 한번 볼게요. 똑같이 규칙 찾습니다. 똑같이 규칙 찾아요. 자, 1 곱하기 3, 2 곱하기 4, 3 곱하기 5 돼 있죠. 자, 천천히 갑시다. 앞에 거 얘 지금 등차 수열이네. 맞죠? 초항 1이고 공차도 1이죠. 따라와서 이거 n번째는 어떻게 돼야 돼요? n 됩니까? 맞나? 자, 첫 번째 요거 볼게요. 3, 4, 5 이것도 등차 수열이가 초항이 3이고 공차가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초항이 1이잖아. 미안. 공차가 1이잖아. 그럼 1n이죠. 1 집어넣어서 3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2분의 1 1하면 됩니까? 1반은 나왔죠? 맞니? 시그마
자, 조금 힘들어. 내가 이거 뒤에 몇 문제 안 남아서 끝까지 하락했는데 있잖아. 애들이 거의 한번 해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쳐다보거나 안 보거나 뭐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할 수 있는 데까지 할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테니까 집중해. 진짜 중요한 거야. 수열 파트 시그마 써서 나오는 문제는 다 쪽이야. 알겠죠? 자, 1번은 찾았어요. 1번은 찾았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K는 1부터 맞지? 1번 항 여기 집어넣으면 돼요. 뭐? K? K 플러스 2분의 1입니까? 자, 이거 번분수죠? 자, K는 1부터 N까지고 뒤에서 앞에도 빼면 얼마? 2분의 1 하고 뭐 하면 돼요?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입니까? 됐죠? 정리합시다. 정리하는데 규칙 잘 찾으세요. 자, 봐. 얘는요, 얘는 지금 두 수 차이가 얼마야? 1 차이 나죠. 맞지? 두 수 차이가 1 차이 나는데 집어넣는 값은 연속인 1 차이로 집어넣잖아. 거의 얘는 고정이잖아. 1 다음 2 다음 3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얘도 1 차이 나니까 계속 없어지는 거야. 근데 얘는 1부터 조금씩 하나씩 집어넣는데 차이가 어떻게 나와요? 2씩 나지. 그러면 얘는 항이 4개 남아야 돼요. 해보면 알겠지만 얘는 앞에 하나 남고 그 다음부터 다 가져갔거든. 앞에 하나 남으면 뒤에 무조건 하나 남아. 맞지? 근데 얘는 앞에 두 개 남은 거야. 해보자. 자, 해보면요. 2분의 1 했죠? 나로 갑니다. 1 집어넣습니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1 빼기 3분의 1. 맞나? 2 집어넣읍시다. 그럼 얼마 돼요? 2분의 1 빼기 4분의 1. 아직 없어진 거 없어요.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분의 1 빼기 5분의 1인데, 자, 첫 번째, 자, 세 개의 덩어리로 왔을 때, 첫 번째 덩어리의 뒤에 놈이랑, 맞나? 세 번째 덩어리의 앞에 놈이랑 없어져. 그러면 잘 봐. 이 뒤의 규칙으로 따진다면, 얘는 앞으로 계속 얘랑 없어집니다. 얘도 이 뒤에 뭔가랑 없어집니다. 맞죠? 이렇게 계속 가면 이미 없어진 두 개가 생겨버렸지. 그럼 그 앞에 거는 무조건 살아남는 놈이거든요. 그럼 1 빼기 2분의 1만 남았잖아. 맞지? 이거 규칙을 찾으라고. 할 때마다 다 같이 말고. 그러면 봐봐. 앞에 1 남았나? 앞에 2분의 1 남았나? 두 덩어리 앞쪽에 두 덩어리에 앞에 두 개가 남았지. 그럼 얘는 제일 뒤에 갔을 때는 뒤쪽에 덩어리 몇 개 만들어줘야 돼? 최소한 두 개를 만들어줘야 돼. 자, 그러면 뒤에 더 갑니다. 뒤에 가면 원래는 N 집어넣으면 끝나는 건데 N 집어넣으면 안 돼. 왜? 두 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N 바로 앞에 있는 항이 뭐 N-1도 집어넣어 봐야 돼요. N-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N-1분의 1 뭐? 빼기 N-1 여기 집어넣었어. 그럼 N-1 더하기 이니까 N 플러스 1. 자, 하나 더 있어야 되죠. N 집어넣으면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맞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잡았어. 이제 규칙 찾아가자고. 어차피 이런 식으로 없어지다 보면 여 안에는 계속 두 개씩 다 날아갈 거야. 맞지? 그럼 내가 얘기했다. 이거 딱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가지 말고 없어지는 순간 모이면 이 뒤에 거 신경 쓰지 마. 이 뒤에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앞에 있는 놈의 앞에 거 두 개 남았잖아. 그럼 이 뒤에 있는 놈의 뒤에 거 두 개만 남아요. 알겠어요? 왜? 이 규칙 따라가면 얘랑 없어진 다음에 항이 세 개로 왔을 때 첫 번째 항의 뒤에 거랑 세 번째 항의 앞에 거랑 없어진다며. 그럼 얘랑 본다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세 개 봐도 되죠? 맞지? 얘랑 얘가 없어지는 거야. 맞지? 그럼 얘는 그 앞에 있는 얘 4분의 1하고 이거하고 연관돼서 없어지는 놈이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외울 때 문제 풀 때 보면 이건 다 규칙서이거든요? 날라갔네, 이렇게도 날라갔네, 이렇게 날라가게, 그 다음 이렇게 날라가겠네가 나와버리면 두 개 다 날라갔잖아. 그 앞에 보이는 항이 두 개 남았고 그 앞에 항 두 개에서 둘 다 앞쪽 부분이 남았으면 둘 다 뒤쪽 부분 날리면 돼요. 근데 이게 숫자가 꼬여있다. 내가 지금 끝내준다 했는데 이거 할 거는 봅시다. 내가 이걸 만약에 숫자를 바로 잘못 적어놨어. 반대로 큰 수가 앞에 있다고. 그럼 봐봐. 이때는 답은 알죠? 쌤이 지금 답 정리 안 할게요. 다음 이어서 계속 할 건데 2분의 1에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통분해가 답 정리하면 답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이렇게 한다 했어. 2분의 1에 자 순서를 바꿔 적으면 어떻게 되는지 규칙 한번 보라고. 찾을 수 있으면 풀어도 돼. 맞지? 좀 번거로우면 안 하는 게 맞고 두 개 바꿔 적어놔야 되지. 내가 위치를 바꿔 적어놨으면 그러면 이거 두 개 바꿔 적으면 앞에 마이너스 나오거든요. 맞나? 이게 K 플러스 2 K 나오면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마이너스 2 나오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나왔죠? 그럼 이거 두 개 바꿔 적으면 되지 이제. 뭐 3분의 1 빼기 1입니까? 더하기 두 개 위치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아니지 플러스 4분의 1 빼기 2분의 1입니까? 맞죠?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온다. 규칙은 있다 있다. 두 개 바꾸면 5분의 1 빼기 3분의 1이죠. 맞지? 이렇게 따라가면 쌤 하는 것처럼 요령으로 따라가면 답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눈에 규칙이 잘 안 보여. 숫자가 뒤죽박죽 돼 있어서 숫자가 작은 거에서 큰 데로 쭈르륵 나와야 보기가 편한데 맞죠? 이해됩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개짜리 정리할 때야.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계산해서 얘도 없어지긴 해. 쌤 3개 비교할 때 제일 앞에 거랑 제일 뒤에 거랑 남아요. 맞죠? 그럼 이쪽이 3개 비교하면 제일 앞에 거랑 제일 뒤에 거로 날아가겠죠? 그럼 이쪽에 비교하면 이렇게 3개 비교하면 제일 앞에 거랑 제일 뒤에 거로 날아갑니다. 다 날아갔네. 그럼 얘는 뭐 남아? 앞에 항 두 개에 뒤쪽 두 마리가 남았지. 그럼 얘도 쭉 정리하면 마지막 항에 앞쪽 두 마리가 남겠죠. 맞지?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은데 이게 실수가 많아들고 그리고 앞에 음수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아 눈에 보이기 편하게 작은 걸 앞에 놔두고 정리하세요. 구음수 정리할 때 그게 실수 안 하는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지금 문제가 한 11번, 12번, 13번, 14번 네 문제 남았죠? 요거는 다음 수업 때 이어서 할게요. 원래 이렇게 잘 안 끊는데 거의 애들이 자포자기 상태로 보고 있으니까 됐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합시다. 11번 물리심을 포함한 수열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수열은 일반화부터야 맞지? 그리고 애들 규칙 찾아서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물리심을 포함한 수열의 합부터 구합시다. 그러면 일반항부터 찾아야 된다. 자 일반항부터 구합시다. 첫 번째 내가 일반항을 구할 때는 변수부터 포인트를 잡아라. 제 앞에 있는 숫자는 이거 루트 적어놔도 무관한 숫자면 나왔죠? 루트 1, 루트 2, 루트 3 나왔다. 첫 번째 항이 루트 1, 두 번째 항이 루트 2, 세 번째 항이 루트 3이면 n번째 항인 a에는 어떻게 돼요? 루트 n부터 시작하겠죠. 맞나? 그 다음에 얘는요 루트 2, 첫 번째 항이 루트 2, 두 번째 항이 루트 3, 세 번째 항이 루트 3이면 1씩 더한 케이스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n 플러스 1이네. 분자는 1이고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하라 했기 때문에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일반항을 적을 때 일반항은 어떻게 적는다? k로 정리해서 루트 k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정리합시다 라는 거죠. 맞지? 자 근데 이거 우리 뭐부터 시킨다면 유리화 시키면 어떻게 돼요? 자 루트 n 플러스 1. 지난번에 내가 부분분수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분수 형태가 나왔을 때는 숫자, 절대값이 작은 숫자를 앞에 적으라 했어요. 맞지? 얘는 지금 작은 게 앞에 있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아 요거 유리화시키면 얼마 돼요? 일단 합차공식 하면 n 빼기 n 플러스 1 분의 루트 n 빼기 루트 n 플러스 1이죠. 맞죠? 뭐 합차공식 정도 내가 그냥 생략해도 되죠? 풀면 분모 이거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입니까? 맞지? 그러면 얘는 쌤 다시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거 적으면 되지. 분모 마이너스 1 나갔고요. 분자는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자 어차피 루트 k라는 공식은 우리 배운 적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일일이 다 빼어넣자. 1부터 집어넣습니다. 1부터 집어넣으면 자 밖에 있는 마이너스 먼저 적어줬고요. 1부터 집어넣으면 루트 1 빼기 루트 2 맞죠? 2 집어넣으면 루트 2 빼기 루트 3 3 집어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4
이런 식으로 쭉 가요. 갈 때 내가 얘기했다. 항상 다 지워질 때까지. 맞죠? 루트 2랑 그 다음 거. 그 다음 또 없어지죠? 그럼 뒤에 거 몇 개 없죠? 맞지? 제일 앞에 한 마리가 남았다라는 말은 무조건 제일 뒤에도 한 마리가 남을 거다. 이거고. 자, 이거 정리하면 마지막 N번째 집어넣으면 루트 N 빼기 루트 N 플러스 1이고. 자, 얘도 마찬가지. 어차피 이런 식으로 없어질 거다. 남는 거는 풀면 어떻게 돼요? 자,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냥 n 플러스 1. 플러스 맞죠? 그 다음에 얘는 1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sn을 구해놓고 만약에 이게 문제에서 n원까지 합이 아니고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하면 이제 여기에 10 집어넣으면 답이 되는 거죠. 맞죠? 이런 식으로 구해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저 리모컨이 없어졌어. 자, 두 번째 볼게요.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서,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부터 찾아야 되죠.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부터 찾읍시다. 자, AN은 얼마 나옵니까? 공차가 2니까 일단 2N으로 시작합니까? 맞죠? 초항이 1이니까 1 집어넣었을 때 1 나오면 빼기를 해야 되죠. 맞지? AN은 이거예요. 그럼 이거 값 정리하래요. 집어넣어 봅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얼마까지? 12까지. 여기 루트 안에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 AK 플러스 1이니까 여기 K 자리에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죠.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바로 합니다. 2K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2K 플러스 1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5번은 AK N 자리에 K 집어넣으라 했기 때문에 그냥 K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루트 2K 마이너스 1이죠. 분의 1입니다. 자, 이거 유리화시켜야 되는데 쌤이 순서 바꿔서 정리할 겁니다. 작은 게 얘니까요. 자, 바꿔서 정리하면 얼마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바꿔서 바로 정리합니다. 자, 이거 유리화시키면 얼마 돼요? 헷갈리겠다. 내가 적어주고 갈게요. 적는 거 얼마 안 걸리니까. 2K 마이너스 1이다. 2 루트 2K 플러스 1. 순서 바꿔 적었어요. 자, 여기에 뭐 곱하면 돼요, 이제? 합차 공식. 맞니? 중간에 보고 반대 있는 거 곱할게요. 반대 있는 거 곱하면 얼마 돼? K는 얼마부터? 1부터 12까지. 자, 계산하면 얼마 돼요? 합차 공식 분모 정리하면. 2K 마이너스 1에서 2K 플러스 1을 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죠. 맞지? 자, 마이너스 2. 나왔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적어놓자. 그 다음에 분자는 루트 2K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1씩 빼로 넣으면 되죠. 1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2분의 1 묶어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묶어냈습니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3이가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3. 자, 2 집어넣으면요 3 5입니까? 그래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 자,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마지막에 12까지 집어넣으라 했거든요. 12 집어넣으면요 23 25 되죠. 그래서 루트 23 마이너스 루트 25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날아가는 거 확인해 봅시다. 바로바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맞죠? 너가 헷갈려 할 거는 두 개가 남을 경우 그런 건 좀 신경 써서 봐라. 이렇게 날아가다 보면 제일 앞에 뭐 남고요? 한 개, 제일 뒤에 한 개 남죠.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1 빼기 25니까 1 빼기 5 나오겠죠? 루트 25니까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얼마 돼요? 2 되겠죠. 됩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라. 크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로그입니다. 우리 앞에서 로그 배웠죠? 맞지? 로그의 성질이 뭐였어요? 시그마가 나왔어. 기본적으로 봐봐. 로그에서 시그마가 나왔다고. 시그마라는 뜻은 더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뭐로 바뀝니까? 곱셈으로 바뀌죠? 그거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 풀 때 쌤 내가 로그를 잘 못해서
이 문제 못 푸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솔직히 그 내용을 모르는 거면 로그는 진짜 아예 모르는 거죠, 그냥. 맞죠? 로그를 잘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하면 다 풀 수 있는 내용이니까 볼게요. 일단 이거 내가 요거 하나만 정리할게. 여기에 뭐 집어넣으라는 거야? 1 집어넣어보고, 2 집어넣어보고, 3 집어넣어보고 하라는 거지. 어디까지? 40까지. 그냥 풀어본다고. 자, 1부터 집어넣어볼게요. 빗을 3으로 하는 1 집어넣었어요. 로그 얼마예요? 1분의 3입니까? 자, 1분의 3이 얼마야? 3. 근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분수로 놔두세요. 우리 지금 규칙 찾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그냥 분수로 놔둡시다. 더하기 시그마니까요. 또 미술 3으로 하는 5분의 2 집어넣었어요. 2 집어넣으면 얼마 되죠? 3분의 5입니까? 맞죠? 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집어넣어라? 40까지 가라. 그럼 또 미술 3으로 가는 4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79분의 81입니까? 자, 이건데 요거 풀면 이게 나오는데 덧셈이잖아. 덧셈은 진수끼리의 뭐와 같다? 곱셈과 같다. 그래서 미술 3으로 하는 진수 안에서 1분의 3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쭉 봐서 어디까지? 79분의 81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맞니? 약분 다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 되죠. 규칙이. 맞지?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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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겠네. 아, 따라서 얘는 미술 3으로 하는 로그 1분의 81. 그러니까 3의 4제곱이 되겠죠. 4분 얼마 돼요? 4가 되겠죠, 4. 됩니까? 되겠어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5분에는 10 자체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서 정리해도 되고. 자, 한번 볼게요. 내가 그냥 한번 볼게. 2부터 집어넣으래요. 원래 내가 시그마 계산할 때는 2부터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는 언제 얘기냐면, 우리가 외웠던 공식 쓸 때. 2분의 nn 플러스 1.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맞지? 그 공식 쓸 때 얘기고 그냥 내가 일일이 때려 넣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맞죠? 2부터 하든 100부터 하든. 자, 일단 정리해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형태는 이렇게 보여요. 한번 볼게요. 2부터 집어넣으면 얘 풀면요 로그 2 집어넣었어.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분의 3입니까? 루트 4분의 3이죠. 아니 또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루트 9분의 8입니까? 하나 더 해봅시다. 4 집어넣으면 루트 16분의 15입니까? 맞아요. 4 집어넣으면 16분의 1 빼니까. 맞지? 근데 규칙이 지금 눈에 잘 안 보여요. 맞니? 이게 익숙해지면 보이겠지만.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보기 좋게 쪼갤 겁니다. 쌤이 한번 쪼개볼게요. 잘 보세요. 자, 1-k제곱분의 1은요. k제곱분의 1. 그러니까 1-k제곱분의 1 1 플러스 k분의 1 2-k분의 1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되는데 분모가 놔두고 k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봤기 때문에 얘는 k제곱분의 k 플러스 1 k마이너스 1로 갈 겁니다. 맞죠? 단 적어줄 때는 k-1을 앞에 적어줄 겁니다. 작은 값이니까. 그러면 내가 요거를 이렇게 바꿀게요. 는 시그마 형태를 좀 바꿨어요. k는 2부터 8까지 식이 어떻게 된다? 루트 안에요. 루트 안에 k 곱하기 k. 왜? k제곱으로 적지 마라. 나중에 너가 약분하는 거 쉽게 보려고 하면 뜯어놓고 보는 게 맞아요. k 곱하기 k. 그 다음에 여기는 k-1, k 플러스 1. 요렇게 적었어요. 자, 요거 정리해 볼게요. 아까처럼 2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2 집어넣으면 로그 상용로그죠. 미수는 10입니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루트 2 곱하기 2 1 곱하기 3 요렇게 됩니까? 더하기 5분의 3 집어넣으면요 루트 3 곱하기 3 2 곱하기 4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8까지 가라. 8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8 곱하기 8분의 7 곱하기 9. 됐니? 로그의 덧셈은 어차피 뭐와 같으니까 진수의
곱셈과 같으니까 곱하기 해볼게요. 자, 곱하기 하면 자, 어차피 다 루트지 맞죠? 다 루트니까 그냥 루트 한꺼번에 쭉 가고 자, 하나씩 적을게요. 앞에 게 뭐였냐? 2 곱하기 2 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쭉 가겠죠. 생략할게요. 그래서 마지막이 어디? 8 곱하기 8 7 곱하기 9까지 나올 거라고. 이제는 규칙이 눈에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봐봐, 요렇게 옆에 붙어있는 놈들이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 다음 뭐야? 4, 4, 3, 5 나오거든. 그럼 여기는 3하고 약분되고 여기는 4하고 약분돼요. 이런 식으로 약분될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약분되겠죠. 맞니? 그럼 남는 거 뭐가 남아요? 로그 2, 8에 16 분의 9 남죠. 이해됩니까? 16분의 9는 누구의 제곱이죠? 4분의 3의 제곱이지. 그럼 2 밖으로 나갈 수 있어. 맞지? 그럼 2 로그 4분의 3이다. 쌤 루트 날렸구나. 미안합니다. 그럼 이거 2 없어지네요. 미안. 맞죠? 쌤 루트를 신경 안 썼으니까. 됐어요? 요렇게 나온다. 됐습니까? 이런 거는 단순 계산이죠. 자, 지금까지 했던 13번까지의 문제들은요, 전부 다 그냥 뭐 하는 거야? 규칙성 찾아서 날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할만하죠. 이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빨라져요. 알겠니? 자, 그 다음 14번 몇 급수입니다. 이건 이름 보고 몇 급수라고 불러요. 몇 급수. 자, 몇 급수라고 부릅니다. 자, 몇 급수는 뭐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곱해져 있는 형태의 수열. 됐어요? 자, 이러한 수열들의 합을 구하라 되겠죠. 자,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어요. 몇 급수 구하는 방법은 S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A 곱하기 B A2, B2 A3, B3. 자, 내가 말하는 여기서 이 A라는 놈은 등차 수열이고 여기서 말하는 얘는 등비 수열이에요. 그럼 얘들 둘이 곱해져 있는 형태에서 계속 변한다는 거죠. 얘들 다 더하는 거.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알았어요? S에서 이 등비 수열이 원래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죠? 등비 수열에 공비를 곱한 다음에 맞죠? 자, 요 형입니다. 요거 요 라인에 적는 거죠. 얘도 요 라인에 적는 겁니다. 그래서 아, 여기 R 곱해서 얘는 A 곱하기 R 곱하기 B1이죠. A1 곱하기 B1에다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서 동량으로 만들 거예요, 쌤이. 알겠니? 요거는 딱히 안 적어도 되는데 쌤이 앞에서 먼저 정리해놨는데 자, 지금 요거 지금부터 그냥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이거. S에서 R을 곱한 식 새로 만들고 여기 나온 초항을 두 번째 나온 거를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나중에 뺄 겁니다. 빼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얘는 해봐야 돼요. 몇 급수는 요거 하나 방법으로 문제 납니다. 알겠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자, 그러면 편하게 계산합시다. 얘는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일단 찾아줘야 되죠. 맞죠? 등차 수열부터 찾아봅시다. 등차 수열은 뭐예요? 분자가 지금 1, 2, 3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 더 셈은 합이니까 더 셈인 거고 더 셈은 빼고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2이고 세 번째 항이 3이고 이래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 n번째 항은 뭔데요? n번째 항의 분자는 10입니다. 저 n입니다. 맞죠? 됐나? 그 다음 분모는 지금 뭐야? 등비수열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2의 1제곱 두 번째 항은 2의 2제곱 그러니까 공비가 2고 초항도 2인 그런 형태죠. 뭐 2의 n제곱으로 적어도 되는데 일단 우리는 내가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n-1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됐죠? 그래서 아, 이거 정리하자. 그럼 정리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꿀게요. 새로 바꿔 적습니다. s는요 1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맞니? 그 다음에 2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으로 적어놓을게요. 그냥 보기 편하게 누구 구분 쉬우라고 3 곱하기 2분의 1의 3제곱입니다. 맞죠?
근데 이거 열 번째 학까지니까 그냥 뭐로 가면 돼. 원래는 내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이건 내가 그냥 구해본 거야. 맞죠? 자, 어디까지 갚는다 우리는? 10 곱하기 2분의 1의 10제곱까지만 더해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푼다? 여기에다가 r 곱하라 했죠. 맞지? 공비 얼마? 2분의 1을 뭐한다? 곱하기 합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 s가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2분의 1을 여기 곱하면 얘를 요 라인에 맞춰서 보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1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 다음 여기도 2분의 1 곱하면 2 곱하기 2분의 1의 3제곱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여기는요, 요 앞에가 9 곱하기 2분의 1의 9제곱이었거든. 그럼 내려오면 얼마 돼요? 9 곱하기 2분의 1의 10제곱이고 얘 내려오면 10 곱하기 2분의 1의 11제곱이에요. 맞죠? 자, 이거 다시 뭐한다? 뺍니다. 자, 빼면, 자, 여기서 빼면 2분의 1s가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정리하면, 정리할게요. 자, 그냥 뺍니다. 1 곱하기 2분의 1 내려오고요. 얘에서 얘 빼면 요거 우리 같은 문자라고 정리한다면 동량이니까 2 빼기라고 똑같죠? 그럼 얼마나 돼요? 1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죠. 얘도 빼면 1 곱하기 2분의 1의 3제곱이죠. 쭉 가서 얘도 빼면 1 곱하기 2분의 1의 10제곱이고요.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10의 2분의 1의 11제곱입니다. 얘는 그대로 빠져요. 맞지?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자, 내가 지난번 수업할 때도 증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공통인 범위 두 개에서 만들어지는 얘를 묶어주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알겠니? 얘를 가지고 식을 따로 정리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거의 규칙성이 얘가 따라갈 때가 있다고. 맞죠? 그때는 처음부터 묶어도 무관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나는 처음부터 묶어볼게요. 알겠지? 처음부터 한번 묶어볼게요. 내가 이렇게 묶어볼게요. 자, 쌤, 여기 나오는 얘는요, 요거 정리할 수 있잖아, 맞지? 얘는 무조건 등비수열이거든. 초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맞죠? 그리고 항의 개수는 10개인. 그럼 이거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등비수열 합입니다. 1-2분의 1에, 맞니? 초항 2분의 1, 요거 초항이죠? 에 뭐한다? 1-2분의 1이 몇 개예요? 항 몇 개입니까? 10개 있죠? 맞지? 자, 이거 하면 이거 약분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2분의 1 S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리한 게 얘거든요. 1 빼기 2분의 1의 10제곱에서 빼기 10 곱하기 2분의 1의 11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이제 S 구할 수 있네. 양변이 2 곱합시다. S는 2 마이너스, 여기 2 곱하면 2분의 1 하나 없어지죠. 약분돼서 2분의 1의 몇 제곱? 9 제곱. 여기 10, 2 곱하면요, 요거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10의 2분의 1의 10 제곱 되겠죠. 근데 여기도 2 있어 없어? 있죠. 또 약분되겠죠. 그럼 어떻게 적어요? 5 곱하기 2분의 1의 9 제곱 됩니까? 맞아요. 되는데 그럼 얘들이 또 동량 정리되죠? 그러면 2 빼기 6 곱하기 2분의 1의 9제곱 됩니까? 또 약분되죠? 그러면 얼마 돼요? 2 빼기 3 곱하기 2분의 1의 8제곱 나옵니까?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뭐 이거보다 더 이상 정리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요게 몇 급수고 몇 급수 푸는 거는 그냥 뻔합니다. 뭐 일단 원래 거에 뭘 곱하자? 공비 곱해서 RS꼴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라인을 어떻게 잡아준다? 요런 식으로 잡아준다. 맞죠? 됐니? 그리고 뺐을 때 만들어지는 두 개 동시에 빠지는 형태에서 원래는 만들어주는 게 맞는데 요거를 첫 번째 항하고 연속적으로 보이는 수열의 형태를 띌 때도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잡아주는 게 더 편하긴 합니다. 나중에 되면. 알겠죠? 그렇게가 잡아준다. 됐습니까? 그래서 S의 답은 이겁니다.